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미랩 석사과정 학생 하영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석사과정생 하현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D2C, Diffusion Decoding Model for Future Conditional Generation 이란 논문인데, 이게 이번에 유립스 2021에 억셉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인트로 백그라운드, 메소드, 그다음에 이론적 배경, 그다음에 실험, 컨클루전 이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제너리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 언컨디셔널 제너리티브 모델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한 다음에 그 샘플이 되는 이미지들이 성공적이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런 와중에 컨디셔널 제너리티브 모델은 만약에 우리가 이 컨디션을 페어된 데이터로 제공을 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페어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다고 하면은 코스트가 많이 드니까 이상적으로는 페어된 데이터는 적게, 그리고 언컨디셔널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컨트레스티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메소드를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주제이자 이름인데요. Diffusion Decoding Model with Contrastive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Diffusion이 메인 모델이, 그러니까 메인 디코딩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Diffusion은 그 VA의 latent space 상에서 작동하는 모델이 되고, 그 뒤에 붙은 디코딩이 의미하는 것이 VA의 디코더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퓨처 슈퍼비전으로부터 학습하기 위해서 컨트레스티브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여서 이와 같이 태스크가 정의되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에는 이 논문 내용이 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인트로덕션에서 소개하는 이미지거든요. 아래에 있는 이런 피세타 같은 것이 오토엔코더에서 엔코더 부분이고, 여기 있는 큐파이 부분이 디코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은 트레이닝 단계 이후에 새로 트레이닝하는, 그러니까 별도로 트레이닝하는 클래시파이어 네트워크고, 이 네트워크는 중간 레이턴트 스페이스 G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 하는 모델을 따로 학습합니다. 여기까지 인트로였습니다.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면은 Latent Variable Generative 모델을 다음과 같이 들수 있는데요. 여기서 각각에 대해서 따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네 가지 종류가 크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연구에서는 VA를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VA와 비교하면서 연구를 들여다보는 게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 오브젝티브에서 왼쪽 부분이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되고, 오른쪽 부분이 KL 다이버전스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Z의 디스트리뷰션을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잡으면서 간편하게 계산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스킨인데 여기에 디퓨전 모델을 저희는 더할 겁니다. 중간 레이턴 스페이스에 디퓨전을 더한다고 했었는데, 이 디퓨전 모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피겨는 DDPM이라는 논문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노이즈를 첨가하는 포워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노이즈로부터 무엇이 노이즈인지 예측하는, 디노이즈를 예측하는 네트워크를 학습함으로써 학습함으로써 이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논문에서 사용한 세 번째 중요한 메소드는 Self-Supervised Learning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Contrastive Representation Learning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아래 예시로 든 거는 MoCo V2라는 그 모델에서 가져왔는데요. 이 로스에서 보시면은 Q가 쿼리를 의미합니다. 어떤 쿼리가 들어왔을 때 K 플러스는 파지티브 키를 의미하고 K 마이너스는 네거티브 키들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적을 해가지고 쿼리랑 파지티브 키가 더 코릴레이션 될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스를 주게 됩니다. 이것도 모코에서 가져온 이미지고요. 이제 메소드를 설명드리면은 여기서 요 G0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를 샘플링한 거고요. 이 디코딩 부분은 어떤 레이턴트 벡터가 있을 때 X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우리 VA의 디코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디퓨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샘플링한 노이즈로부터 출발해서 이 엔코더에서 예측했던 이 Z1을 만들어내는 디퓨전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로스텀은 아래와 같이 구성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VA에서 바뀐 부분이 한 군데입니다. 여기 디퓨전 부분이 생겼죠. KL 다이버전스가 빠지고 디퓨전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체 로스에 대해서는 아래 로스에 더해서 LC라는 로스가 추가됐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콘트라스티브 러닝에서의 로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만 봐서는 사실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 약간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 실제로 하게 되는 거는 이렇게 샘플이 M게 들어왔을 때요 어그 제로 그리고 어그 제로 바가 파시티브 페어가 되고 나머지는 네거티브 키가 되면서 거기에서부터 뽑아낸 그 레이턴트 벡터들을 가지고 습합니다. 여기서 리컨스트럭션은 오토엔코딩에서 사용하는 거랑 똑같고요. 컨체스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파지티브 페어랑 네거티브 페어를 정의를 했는데 레이턴트 벡터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컨체스티브 러닝 관점에서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미니마이저를 정의하고 그 오브젝티브에 따라서 여기에 연계된, 그러니까 이 레이턴트 벡터를 뽑아내는 디코더 부분이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더 쉽게 이해하자면은 디코더에서 뽑아내는 레이턴트 벡터가, 이 퓨샷 러닝에서의 그 슈퍼비전을 받아서 분류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퓨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어떤 노이즈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엔코더에서 매핑한 레이턴트 벡터가 될수 있도록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네네. 콘트라스트 쪽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를 네네. 처음에 디파인을 하고 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디파인을 해서 아까 말했던 그 논문에서는 모코 V2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파시티브 페어 요거를 그대로 이제 사용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그런데 이 로스가 전파되는 것이 VA에서의 엔코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엔코더에서 벡터가 나오고 그 벡터끼리의 페어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시티브 페어만 레벨이 1이고 아니면 제로가 붙는 식으로 그래서 바이너리 태스크로 학습을 시킵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요거 엔코더를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잘하기 위한 거야? 네, 엔코더의 리프레젠테이션 된 것이 일단 컨디션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작업인 것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하게끔 여기 리니어는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테스크 그 앞에 그 위에 있잖아요. 그 VA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이 나와가지고 그림을 네. 다시 설명해 주시면 여기서 여기 Q파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미지로부터 레이턴트 벡터 G를 뽑아내는 엔코더 부분인데 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게 사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그 트레이닝에서 요거는 여기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저기에 사용되는 건 따로 정의된 클래시파이어예요. 그 따로 정의된 클래시파이어에 의해서 클래시파이를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컨트레스티브 러닝을 해가지고 이 Q파이가 Q파이가 만들어낸 레이턴트 벡터로부터 그 구분을 잘 할 수 있게끔 파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를 구분을 잘 할 수 있게끔 엔코더가 유도되게끔 하는 부분 아까 그 부분 네, 그 모코 같은 컨트레스티브 러닝을 하는 거가 네. 어떤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관점에서는 유사한 외화 그 파지티브하고 네거티브를 분류하는 네네. 그런 형태의 러닝을 하는 건데 그게 아비토리한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에도 좋은 표현을 만든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그러니까 리프레젠테이션 파워를 그냥 뭔가 높이고 싶다 레귤러나이제이션 하고 싶다 근데 그거 왜 하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죠. 아, 왜 하는지 네, 그러니까 그냥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식으로 Q하고 P 엔코더와 디코더를 그냥 셀프 리컨스트럭션으로만 해도 G라는 애가 뭔가 리파라멘터라이제이션 트릭이나 이런 걸로 좀 리그럴라이제이션이 돼서 네. 그래도 스무스한 이베이딩 스페이스가 나올 텐데 근데 그런 스무스한 이베이딩 스페이스 플러스 우리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모습을 더 해서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 건지가 좀 비슷한 걸 한 것 같아요. K의 네. 그 텀 없이 혹시 컨트라스티브를 사용하는 그 K의 텀은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K의 네, K의 텀 없어요. 프라이어가 디퓨전 프라이어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샘플링할 때 레이블로부터 샘플링할 때는 그냥 오토엔코딩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네네네. 오토엔코딩 할 때 레이블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레이블에서 매핑한 레이턴트 벡터. 아,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게 결론 부분이라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방금도 살짝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정확히는 아무렇게나 샘플링해서 뽑은 다음에 걔가 클래시파이해서 그 라이클리후드가 어느 정도보다 높으면은 아 얘가 이 레이블에 적합한 샘플인가 보다 하고 내보내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디퓨전 프라이어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그냥 샘플링 해가지고 그게 라이클리후드가 높으면은 그 높다는 것도 기준이 픽스돼 있는 게 아니고 유니폼에서 샘플링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유가 정확히는 안 적혀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샘플링된 예시들을 보면은 다 잘하는 것 같다가 가끔씩 이상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0에 너무 가깝게 나와버리면은 별로 이제 라이클리후드 높게 안 나온 이미지가 나갈 수도 있어서 샘플로 이제 뽑힐 수도 있어가지고 그렇고 그러니까 저거는 네네. 별도의 클래시파이어가 우리가 트레이닝을 해서 네. 근데 그 클래시파이어는 우리가 타겟 테스트가 있어서 네.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한 컨디션을 제너레이션을 하기 위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해놓고 네. 이제 그 클래시파이어로 샘플링을 가이드하겠다는 네. 제너레이션 하는 것 중에서 내가 원하는 어지스트에 대한 애들만 샘플링을 하고 싶으니까 네. 이제 리젝션 샘플링을 하잖아요. 네, 네. 일단은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프로세스 타임은 네.
근데 트레이닝 할 때의 컨테스트 로스를 네. 하는 거 거기서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라는 거는 이 두 개가 같은 파지티브 표현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로스를 전혀.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KL 다이버전스 텀을 빼고 더 좋은 프라이버를 쓰기 위해서 디퓨전 모델을 사용한 거는 네. 이해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디퓨전 모델을 왜 쓰는데 그냥 오토앵커도 트레이닝 안 하고 그거는 디퓨전 모델로 중간에 KL 다이버전스를 사용해서 그냥 스탠다드 가우시안을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인포메이티브한 프라이버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디퓨전 모델을 인젝션 했다 하는 네. 이해가 돼요. 근데 근데 여전히 컨트라스트 러닝을 쓰는데 그가 아직 대답이 안 된 것 같아요. 뭐를 하기 위해서? 일단 계속 아까 이 네네. 질문 끝에 가서 아마 질문 답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거기서부터 다시 여기쯤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프로시저는 네, 트레이닝 프로시저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거는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도 알고리즘에서 네. 먼저 샘플링 드로우하고 네.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션을 그냥 한 번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컨버즈 할 때까지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위에 while training do라고 되어있는데 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이 한 네. 번씩 이렇게 한 번씩만 업데이트하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또 업데이트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좀 트레이닝을 꽤 빡세게 돌려서 리컨스트럭션 어느 정도 되게끔 그 샘플에 대해서 되게 만들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언급은 없었어요. 따로 이 각각 파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렴하고 넘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터레이션 한 번만 돌린다 뭐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돌린다라고만 돼 있었거든요. 그냥 미니마이즈라고 써있길래 저게 그러면 한 스텝만 업데이트 한다는 건지 이거는 한 스텝이 아닐 것 같은데 네, 한 스텝이 아닐 것처럼 써있어요. 미니마이즈라는 것 자체가 그걸 함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학습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이 없었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은 방금 설명을 들었었고 이 부분이 이제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 컨디션을 입히고 싶을 때 샘플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오른쪽에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피규어로 표현을 해봤는데 이미지에 X가 들어왔을 때 네이턴트 벡터가 나오는 것까지는 그 큐파이에서 하는 거고요. 엔코더 디코더 엔코더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여기 보시면은 이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그레디언트 스텝을 발생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클래시파이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해석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스텝을 한 번 밟고 또 그레디언트 어센트 하는 거니까 네, 한 번만 밟는다고 딱히 그런 언급은 정확히는 없는데 한 번만 밟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밟고 그 다음에 노이즈를 다시 추가를 한 다음에 다시 DDIM 프로시저를 밟아서 디퓨저 프라이어를 가지고 디노이징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위에 그려놓은 거는 그냥 제가 가상으로 그려놓은 것이고 원래 그 디퓨저 학습하는 방식이 이런 노이즈로부터 디노이징 하는 걸 예측하도록 학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치 이게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레디언트 스텝을 갖고 노이즈를 밟은 이게 중간쯤에 있다라고 여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의 중간에 있어서 여기에다가 디퓨전 그 백워드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이미지 Z햇을 만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컨디션이 들어가는 부분은 디퓨전 프라이어에 의한 부분이고 그 디퓨전 이 디퓨전 모델은 그 가지고 있는 퓨샤 샘플을 가지고 습시키는 것 같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컨디션이 들어간 부분은 디퓨전 쪽에 들어갔는데. 네. 그래서 디퓨전 프라이어의 컨디션은 그러니까 이 디퓨전 디퓨전의 인풋에 프라이어가 컨디션이 묻었다. 인풋에?
디퓨전에 지금 컨디셔널 정보를 인젝션해 주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 디퓨전 파트가 컨디션이 레이블돼 있는 일부 샘플에 대해서 그러니까 100개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컨디션 이미지, 그 컨디션이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그 노이즈 예측한 걸 학습한 모델이고 그래서 뭔가 이 원본 이미지는 이미지는 아니지만 레이턴트 상에서 변경을 한 다음에 노이즈를 추가한 다음에 다시 디노이징을 하는데 그 디노이징 하는 것이 그 컨디션 이미지에 대해서 디노이징 하던 모델을 들고 와서 디노이징을 시켜서 보니까 컨디션이 들어가 있더라. 아 그러면은 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다시 따져보면은 네. 그래서 디퓨전 저희 디노이징 디퓨전 하는 DDIM 네. 이 컨디션 스페시픽 DDIM이요? 네. 그 컨디션에만 학습된. 네네. 그런 그 100개 자리의 이미지에만 학습된. 네네. DDIM이다. 네. 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원래 디노이징 디퓨전이 샘플 수가 적어도 학습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걔네도 유넷 구조를 학습을 시켰는데 그 많은 파라미터를 샘플 100개만 가지고서 학습시킨다. 그게 가능한 건가? 그게 가능하니까 저기서 DDIM을 저렇게 쓴 거 아닐까? 네. 그러니까 미리 트레이닝한 애를 쓴 거잖아요. DDIM. 네네. 어떤 어그멘테이션 있는지는 모르지만 샘플은 100개라고 말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조금 디노이징 디퓨전을 우리가 인베이딩 로우 디멘셔널 스페이스 상에서 해서 뭔가 왜 100개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가 레이턴트 포대다 네. 보니까 레이턴트 포대 상에서 해서 그나마 좀 좋은 애가 나온 거다라고 싶어서 이 레이턴트 벡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보면은 스페셜 디멘전이 있고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한 스페셜 디멘전이 있어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었어요? 뭐 16x16에서부터 64x64 정도까지 이렇게 분포가 있었던 거예요. 채널 수는 채널 수도 그 100 단위로는 거의 안 넘어갔던 것 같은데 64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요 샘플링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취하면은 테일러 어프로치메이션을 형태로 그 엔벨롭을 따라가는 거니까 네. 거기가 이제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어떤 리얼 데이터의 매니폴드 상에 없을 수 있어서 네. 그걸 노이즈를 조금 추가한다고 프로젝션하는 거예요. 네. 저는 약간 리얼 느낌으로 비슷하게 프로젝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네. 메소드는 됐고 다음에 요거는 그 G2C랑 다른 모델들 비교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논문에서도 VA랑 G2C만 주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비교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이 유일하게 프라이어 홀이 G2C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라이오홀은 뒤에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중간에서 그 샘플링을 해가지고 임플라멘테이션 해서 가는 게 VA 방식인데 여기서는 디퓨전 프라이어를 가지고 네 중간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가는데 아까 봤다시피 그거는 그 이미지에다가 컨디션 입힐 때만 하는 방식이고 실제로 이 모델은 그냥은 아예 베리에이션 없이 작동을 합니다. 리컨 상황에서는. 네. 다음에 그래서 VA랑 이 논문에서 계속 비교를 했는데요. 적어도 이 여기에서 정의한 오브젝티브가 VA 오브젝티브랑 일치한다. 그러니까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했습니다. 네, 뭐 사실 증명은 좀 길어가지고
어펜딕스에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주장하는 바는 그 디퓨전 파트가 케일 다이버넌스랑 정확히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수학적으로 그 바운드를 줄 수 있다 같은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수식적인 증명은 이해를 못했고 넘어가도 될까요? 일단 넘어가고 뒤에 다시 돌아와서 이거 뭔지 같이 네네네 일단은 이제 네. 큰 그림에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바는 이런 식으로 VA랑 비교하면서 K의 다이버전스 텀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거고 디퓨전 부분이 그 다음에 아까 주장했던 트라이얼 부분 이 정의는 사실 제가 원래 존재하는 정의인지 찾아봤는데 잘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요. 원래는 트라이어홀이라고 하면은 그 이런 어떤 두 모델 그 두 디스트리뷰션 사항이 달라졌을 때 그 미스매치를 트라이어홀이라고 의미를 하는데 여기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은 이렇게 그 적분했을 때 값이 P 디스비언에 대해서 접근했을 때 큰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프라이어 홀이 존재한다는 식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의로 하면은 디스비언이 다르면 다 프라이어 홀이 있는 걸로 정의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런 셋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논문입니다만 여기 논문에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런 상황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PG를 우리가 approximation 하는 게 QG인 건데 QG가 일부분만 사용되면서 학습이 된 상황 그럴 때 프라이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증명한 내용은 KL 다이버전스 텀이나 아니면은 웨서스테인 디스턴스 같은 로스 텀들이 이 프라이어 홀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자세한 내용은 어펜딕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P하고 Q 네. 중에서 네. P가 true prior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우리가 학습한 Q의 prior 묻은 거는 Q P를 이제 담도록 만들었는데 K 다이버전스는 그 true worst time distance를 쓰든 어쨌든 중간에 prior를 우리가 커버를 못하는 영역이 생긴다. 프라이어를 커버를 못한다는 게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네. 커버 못한다는 네.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근데 우리는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되는 그 푸프의 어느 부분이 그걸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읽어봤어요. 그래서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원래 VA가 좀 고퀄리티 이미지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오는 것 같다. 근데 우리는 이걸 해결해서 고퀄리티 이미지에 대한 컨디션 제너레이션이 잘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밑바탕으로 증명을 한 것 같습니다. 실험 소개하면은 이 실험을 했을 때 베이스 VA 모델은 NVA를 사용했고 디퓨전은 DDPM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말했던 모포 브이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리컨스트럭션하고 언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을 한 부분인데
그 FID 스코어 같은 경우는 DDI는 돈 없습니다, 대체. 더 낮은 좋은 값이 나오고 스퀘어 에러 같은 경우에도 뭐 MVE가 더 잘 나올 때도 있고 D2C가 잘 나올 때도 있고 한데 어큐러시 여기에서 정의한 건데요. 그 레이턴트 벡터 상에서의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정의했을 때 그 어큐러시가 제일 높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다양한 그 사람 이미지라던가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했을 때는 FID 스코어가 또 다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클래스 개별로 봤을 때도 FID 스코어가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그 이그젬플부터 보면은 오리지널 이미지 들어왔을 때 이게 아마 위쪽이 금발로 바꾸는 거고 아래쪽이 립스틱을 칠하는 컨디션이었는데 D2C가 대체로 보면은 형태나 색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컨디션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스타일 개념도 충분히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아예 스타일 그 전체적인 색감이 변화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D2C가 더 나은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네. 같은 경우는 아이덴티티가 바뀌었잖아요. 아 그런가요? 얼굴의 얼굴의 각도가 약간 각도나 뭐 형태도. 사람의 약간 이목구비가 좀 바뀌었다. 아 네. 그 스타일 개투 저 위에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휴먼 이빌레이션을 했을 때 또 AMT 시스템을 이용해서 의뢰를 해서 이빌레이션을 한 것 같은데 D2C가 슬라이틀리 좀 더 잘 나왔다. 그리고 이제부터 계속 샘플들이거든요. 요거는 립스틱 칠하는 샘플들이고 요거는 수염 칠하는 샘플이고 요거는 성별을 바꾸는 샘플링입니다. 성별 바꾸는 거는 대체로 잘 안 되는 모델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DDIM에서 성별로 넣어서 컨디션 제너레이션 한 그 각각 샘플들인데 여기 보면은 좀 대체로 뒤섞여 있는데 D2C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너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일부 섞여 있지만 여기까지가 실험 결과였습니다. 다음은 이거 컨디션을 제너레이션 해주세요. 네. 컨디션이 뭐였다고요? 컨디션 레이블입니다. 레이블 그 성별. 네, 왼쪽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D2C에서 보면 왼쪽이 이제 여성, 오른쪽 남성으로 성별 컨디션을 줬습니다. 근데 왼쪽에도 남자들 꽤 포함된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혹시 그 아까 리젝션 샘플링 할 때 보면은 그 기준 스레시홀드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0, 1 사이에서 가져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그게 납득이 안 됐었는데 하여튼 그게 있다 보면은 굉장히 낮은 값이어도 통과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못 걷어낸 샘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그 능력치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결과는 논문에서 줄곧 주장하기로 하이 샘플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VA 등이 원래 갖고 있는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유지하면서 하이 샘플 퀄리티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똑같은 레이턴트 스페이스 형태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스타일 겐2 보다도 오히려 나은 이미지 편집 퍼포먼스를 보여준 첫 번째 VA라는 식으로 이렇게 워딩을 했었고요.
제시하는 미래의 연구는 이 D2C 레이턴트 스페이스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입 컨디션을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의문점이나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사용해본 컨디션이 너무 적다. 립스틱이나 뭐 금발 아니면 수염 성별 이 정도 했었는데 다 사람이 한 거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다른 컨디션에 대해서도 다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의문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여지는 걸로는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학습 단계에서 리컨스트럭션 로스랑 컨트레스티브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으로만 학습이 된 건데 그걸로도 충분히 이런 컨디션이 다양하게 들어왔을 때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을 원래부터 갖고 있고 디퓨전 파트는 그거를 그 매핑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학습 단계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 자체에는 디퓨전 파트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게 저는 좀 신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서 주장하는 모듈을 이렇게 쌓고 러닝을 이렇게 했을 때 된 건지 아니면은 이 모듈 자체도 중요도가 있는데 여기서 언급을 안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계속 약간 제너럴한 메소드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연구 그 프루프를 하고 넘어오다가 이제 실험할 때는 요런 모듈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읽는 입장에서는 약간 뭔가 어느 모듈을 갖다 놔도 워킹할 것 같은 그런 메소드처럼 느껴졌는데 읽을 때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딱히 그런 걸 보인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아까 나왔던 질문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까 첫 번째 쓰는 원만 뭐 이게 오른쪽 펌이 로그라이트류잖아요. 네. 그래서 로그라이트류들 우리가 맥시마이즈하고 싶은데 그 생성분들 네. 그런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생성분들 찾고 싶은데. 그걸 다이렉트하게 못 찾으니까 로바운드를 찾아서 로바운드를 올려 쳐서 네. 그러면 이제 라이클리드가 높아집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밸리드한 베리에이션 로바운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로바운드를 올리면은 로라이클리드가 올라가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이게 밸리드한 거냐를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프 엔코더의 VA 오브젝트 펑션이 있는데 네. 걔는 KL 다이버전스를 써서 지금 로바운드를 리뷰션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건 KL 다이버전스 대신에 저 L D2가 네. D2전 모델로 바뀐 거죠. 프라이럴 D2전 모델로 준 거죠. KL 다이버전스 빼고 네. 그다음에 L D2라는 저 로스를 갈아 꼈는데 네. 그것도 밸리드한 베리에이션을 로바운드냐 밸리드하다. 네. 그리고 어떤 특수 케이스에서는 그게 저기 베리에이션 오프 엔코더로 컨버지 한다. 그래서 저렇게 갈아껴도 이제 베리에이션으로 밸리드한 로스 펑션이다라는 것이 그 원래 DDTM에서 사용하는 그 로스 자체가 로어바운드가 같지 않나요? 같았었던 것 같은데 DDTM하고 생구덕하고 로스 펑션이 그러니까 같았네. 유도할 때 뭔가 똑같은 식에서 분화가 돼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거 그렇게 분화해서 유도하는 것 자체도 요거하고 비슷한 걸 한 거죠. 그것도 밸리드한 로버운다. 저희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그런 거 대신 섬에서 저도 잘 기억은 안 나가지고 오래 오래돼서 밸리셔널 오프앤코더 유도가 갑자기 중간에 약간 스플릿돼서 나왔는데 네. 약간 그거하고 똑같은 거를 지금 비슷한 그 류의 스타일을 지금 이 밸리드한 로스 펑션이다. 오브젝티브 펑션을 내가 디자인을 했는데 네. 이게 그냥 막 디자인된 트리스틱하게 내가 갈아낀 게 아니야.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뒤쪽에 약간 헐. 얘는
트러블 데피니션이잖아요. 이거 디파인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네. 이게 우리가 원래 투 프라이어가 있을 때 투 프라이어하고 우리가 배운 프라이어하고 두 개를 비교했는데 네. 얘네가 서피션트한 갭이 있으면 그거는 미싱한 파트다. 그 S라는 레인지가 있는데 그 레인지 어떤 S라는 영역에서 아. 두 개의 프라이어 갭이 차이가 나면은 네. 아 이거는 뭔가 디스크리퍼시가 생긴 거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어를 커버를 못하고 있는 거다. 라는 디파인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수식적으로 인식론 델타로 디파인한 거고. 그래서 델타가 충분히 높고 그 델타보다 인식론을 잡잖아요. 근데 그 작용보다도 네. 충분히 낮은 상태면은 이 중간 사이가 갭이 큰 거잖아요. Q가 낮고 P가 높고 그 어떤 레인지에 델타랑 인식론이 어떤 값보다 충분히 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 0에서부터 1 사이고 아, 델타가 인식론보다 커야 된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 두 사이에 갭이 있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그 델타라는 실쉐드 기준에서 P를 그 S라는 도메인에서 인테그랄을 한 건데 네. 확률값을 부정한 건데 그 S하고 그 다음에 Q라는 그 Q의 S를 재는데 두 개가 차이가 충분히 차이가 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델타하고 인슈론을 빼서 델타 빼기 인슈론 하면 그게 갭이잖아요. 네. 그게 양수인 갭이잖아. 충분히 큰 갭이 있다라고 생각, 충분히 크다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어쨌든 갭이 있다는 건 너무나 큰 갭이다. 갭이 존재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두 개 매스를 비교하기 위해서 저거를 양쪽을 빼면은 그러면 어떤 양수보다 큰 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그 갭이 어느 정도 큰지 모르겠지만 그 갭은 우리가 정확히 나. 어떤 갭을 우리가 정의하면 파이어 홀이라는 홀인지 아닌지 네. 판단할 수 있는 아,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의를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조금 차이 나는 거 그거 홀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좀 애매하잖아.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그게 실루션들을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컨트롤해서 어느 정도 홀이라고 할 건데 저는. 그리고 다음에 네. 넘어가서 그래서 홀을 정의를 했는데 그랬을 때 여기서 Q가 우리가 배운 파이어인데 이렇게 뭔가 K-Divergence나 이런 거 하더라도 엔코더 자체가 저기 혼이 있는 부분에 한 번이라도 등장을 하고 거기서 K-Divergence나 W2 저 로스를 때려 맞았으면 그럼 저기도 뭔가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엔코더 저 부분은 피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커버를 못하고 샘플이 충분히 Divergence하지 않는 거지. 콜렉싱도 좋고 저기는 닿은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학습을 해서 뭐 프라이어를 이렇게 잘 쉐이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었는데 지능형 디퓨저는 여기 논문 보니까 바이 컨스트럭션 결국에는 무조건 가우시안 커버지 해야 된다. 아. 네, 무조건 가우시안 커버지니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똑같아요. 아, 네네. 네, 그래서 K-Divergence를 쓰던 W2를 쓰던 결국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라고 제네이티브 모델처럼 그러니까 본 것들은 잘 하는데 못 받던 거는 홀이 생기는 거고 근데 디노징 디퓨저는 컨스트럭션 상에서 무조건 가우시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네. 더 홀이 덜 생길 것 같아요. 아. 그 주잖아요. 그래서 왜 D2 로스가 그렇게 디자인이 됐고 왜 장점이 있는지는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여전히 왜 셀프슈퍼와이즈 러닝 썼는데 맨 고기 혹시 기억 나왔어요?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지금 D2로스는 프라이어를 좀 잘 모델링을 해서 저런 문제들을 갖고 내리시면 오픈을 더 잘 디자인하는 일이란 건데 샘플 슈퍼바이스 러닝 로스는 풀샷을 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파워를 그냥 모는 거 같아요. 이게 관련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그래서 로 어큐러시 같은 경우에
엔코더에서 나온 레이턴트 벡터에 대해서 그 같은 아키텍처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레이블 똑같이 합식시켜가지고 어큐러시를 지은 거거든요. 근데 베이스 모델로 삼았던 MBA보다 그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가 훨씬 높게 나왔으니까. 근데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선택한 샘플링 방법이 이 네거티브 리젝션으로 샘플링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 리젝션을 잘 하려면은 클래시파이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 컨디션을 잘 클래시파이 할 수 있어야 샘플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보여드렸듯이 어큐러시가 더 높게 나오니까 그 SSL이 적용된 우리 모델이 이 언컨디셔널 제너레이션에는 디퓨전 프라이어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MVA랑 D2C가 독립적으로 비교가 가능해요. K 그 K1 텀이 그냥 빠지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텀만 들어간 걸로 비교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개를. 근데 그걸 똑같이 비교했을 때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가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더 잘 나오니까 요 방식으로 샘플링도 더 잘 되고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그 퓨샷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으로 가지 않아도. 네, 결과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그 이게 모티베이션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의미는 있다. 지금 그 얘기는 지금 하연 학생이 한 얘기가 맞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테스트가 학습 과정과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뭘 하는지가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자, 학습은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고 근데 제일티오 모델링을 하는데 엔코더가 조금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잘해서 디펜딩션 파워를 들고 끊이고 테스트 타임, 인프런스 타임의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할 때는 스코어 베이스 모델을 이전에 스코어 베이스 모델, 디퓨전 모델이었나? 거기서 왜 이미 프리트레인된 어떤 클래시파이어가 있으면 걔의 자코비안을 이용해서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을 가입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지금 테스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샘플링은 무조건 그냥 이게 언컨디셔널 제네이티브 모델이니까 샘플 제네이션 하면 그냥 아비트리라는 샘플 나오는데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는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에 있고 뭐 미국에 이걸 구분하는 어떤 클래시파이어가 있으면 아시아인 샘플만 보여줍니다. 그럼 그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얘를 계속 저기 뭐 샘플링을 여러 개 한 다음에 그 풀에서 리젝션을 하면 돼. 근데 그 리젝션에 먹히려면 이제 하연 학생 얘기로는 일단 클래시파이어가 동작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은 이제 레이턴트 하면서 근데 레이턴트 작업과 그러면 디스크리티브 파워가 있어야 된다. 모티베이션이 조금 어떤 특정한 뭔가 지금 프라이어 홀 약간 이런 어떤 챌린지형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잘 위해서 프리스타일을 적용한 거로 느낍니다. 약간 뭔가 네서서리 컨디션 뭔가 명확하진 않은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걸로 다른 식으로 이해한 사람 혹시 있어요? 무슨 논지가 그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흐름하고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안 하면은 저 애플이 안 나올 텐데. 네. 그러면은 차별성이 있어요?
차별성이 컨디션 컨디션을 제뮬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네. KL 다이버전스를 디퓨전 모델로만 교체를 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이 논문을 포착을 했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어떤 언컨디셔널한 자일티브 모델을 기입해서 장점이 있는 모델이지. 아 그게 약간 내에서 컨디션을 추가하기 위해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을 믿고 피셔 컨디션을 테스트로 잡은 건 아닌가? 확실히 그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 빠지게 되면은 좀 베이스 모델에 대비해서 나아질 이유가 없거든요. 디퓨전 프라이어도 사용하기 힘들고. 난 디퓨전 프라이어를 사용하기 힘들었잖아요. 사용하려면은 근데 사실은 언컨디셔널 제너레이션에서 사용하려면 사용할 방법은 있을 텐데 여기서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잘은 근데 지금 디퓨전 할 때는 네이버 같은 거 안 쓰잖아요. 디퓨전 정보 없잖아요. 디퓨전. 네. 네, 디퓨전 할 때는 컨디션 정보만 들어가고 아 컨디션 정보가 이미 들어간 모델을 쓰니까. 네. 그러면 인퍼런스 타입의 다운 트레인이 만들어졌어요. 장문이요. 아 네. 인퍼런스. 인퍼런스 할 때 사용하는 디퓨전 모델하고 트레이닝 할 때 사용하는 디퓨전 모델하고 다른 모델 아니에요? 저는 같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컨디션 정보 들어간다는 네.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아, 그 여기에서 이 디퓨전을 학습하는 이 G0 요게 그 아마 여기 보면 GI가 네거티브 키고 G0 바가 파지티브 키고 G0가 쿼리거든요. 그 쿼리에 대해서만 디퓨전을 학습한다고 해서 이 쿼리가 해당하는 게 그 컨디션 들어간 그러니까 레이블 좀 갖고 있는 그 퓨샷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디퓨전 학습 자체가 그 앞에 있는 애들하고는 그러니까 그거를 전해주지 않으니까 그 그레디언트는 전해주지 않는다고 봤었거든요. 아 세타 아니 컨디셔널 정보를 만약 그런다면 무슨 C라든지 약간 컨텍스트 정보가 어디가 노테이션이 네. 들어가야 되는데 노테이션 아무것도 안 들어가 이건 언컨디셔널 트레이닝 아니에요. 완전 슈퍼바이 트레이닝.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네.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스코어 베이스 모델도 언컨디셔널, 언슈퍼바이저로 다 트레이닝했고 클래시파이어 모델 여기서는 R인데 R이 있을 때 그 R 가지고서는 자코비안으로 가이드 잡아서는 샘플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한 거지 여기도 디퓨전 모델이 컨디셔널 모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컨디셔널 디퓨전을 쓴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반적인 그냥 디퓨전 파일이지 아, 그래서 컨디션이 들어가는 묻어나는 그 스텝은 저희 그레디언트 어센트 스텝에서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지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매니폴드 위에다 프로젝션을 시키는 그런 스텝을 가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교수님께서 좀 의문 가셨던 부분이 풀리는 거는 그 데이터가 너무 적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컨디셔널 자료를 컨디셔널하게 디노이징 디퓨전을 네. 지금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는 것 자체가 그건 더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그걸 쓴다는 게 조금 이상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트레이닝하는 게 아니었죠. 여기에서만 그 컨디셔널 대한 프라이어가 들어가고 얘는 일반적으로 학습한 그렇죠. 저도 컨디션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찾다가 그거라고 약간 바이어스 걸려서 생각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근데 논문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면 상상해서 하면 안 되고 추리를 잘 해야 되는 거. 네, 그래서 이걸 해석을 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읽을 때. 그래서 결국엔 디퓨전 모델이 하는 게 이게 레이턴트 벡터를 딱 봤을 때가
실제 리얼하게 존재하는가, 내가 봤던 데이터하고 비슷한가, 내추럴한 데이터인가 이걸 보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레이디언트 어센트를 하면은 그냥 리니어하게 그 그레이디언트 스텝으로 그냥 딱 그 가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떤 리얼리스틱한 그 뭔가 매니폴드성이 없는 데이터 매니폴드. 그냥 아비트러리하게 그 근처는 가는데 정확하게 뭔가 지오데식 디스턴스가 프로젝션 디스턴스가 0이면 아닌 그 매니폴드 데이터 매니폴드에서 그래서 걔를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올리기 위해서 더 입실론 같은 가우시안 노이즈를 딱 추가를 해서 약간 노이즈를 추가한 다음에 그다음 디퓨전을 다시 통과시켜서 그래서 이 매니폴드 사이 강제로 올라가죠. 그거 외에 뭐였죠? I L 이야기였나? 그 SD 디퓨전 모델 중에서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이 있었죠. 왜 이미지 센터 에디팅한다면 가우시안 노이즈 팍 때려가지고서 팍 때리면서 그게 백워드 스텝이니까 백워드 스텝을 공부하다가 다시 보고 와서 포스터로 봤던 건데 네,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이제킹은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갔다 오는 스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이디언트 어센트를 해서 되게 못생긴 레이턴트 만들어 놓고 근데 컨디션을 정보로도 있고 네. 거기다 가우시안 추가를 해서 백워드 스텝 같은 밟은 다음에 포워드 스텝까지 다시 리얼리스틱으로 그럼 그런 과정은 사실상 똑같네. 그렇죠. 그런 걸 잘 응용한 거죠. 그러니까 다 네고 블록처럼 다 뛰어나시 분석을 잘하는 게 있고 그렇죠. 아무튼 왜곡해서 해석 안 하기 제가 아마 DDPM을 더 그 잘 알고 있었으면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